솔직히 이 가격에 이 양이면은 국산 두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먹으셔 식당은 전북 완주의 화심순두부. 자, 이쪽 별관 요만한 게 하나 더 있어. 주방에만 한 30명 일하는 것 같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래도 식사 때는 웨이팅 장난 아니네. 종류가 되게 많네. 나는 순두부만 파는 줄 알았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똑같지도 않네? 또 곁들이 메뉴네, 이거. 이게 들깨. 나 들깨는 처음 먹어본다. 이거는 시그니처 메뉴지? 응, 순두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순두부. 맛도 그렇겠지? 우선 맛만 먹어. 아, 맛있네. 어, 맛있어. 우리가 아는 그 북찬동 순두부 그 맛인데 엄청 진해 맛이. 설마 이런 집에서 조미료를 엄청 퍼부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 국물 해물 국물이 진한가 봐. 이건 완자야? 어, 고기 완자인가 봐. 어, 국물이 너무 진해. 너무 맛있다. 달질 수밖에 없네. 자, 이제 들깨? 들깨는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라 국물만 우선. 야, 이것도 진짜 맛있네. 이거 그 들깨 수제비랑 그런 거 하면 뻔히 나오는 그 맛 있잖아, 들깨 맛. 거기에 두부 고소함이 더해져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또 쑥 뭐라 그러지? 풍부해. 여긴 뭐 들었어? 버섯이랑 뭐 재료는 그런데 여기도 해물도 들었어. 기본 베이스 육수 맛은 조금 비슷해 이거랑. 근데 이건 맵고 이거는 고소하면서. 아, 근데 하여튼 들깨에다 두부까지 합쳐지니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 역시 맛집답게 김치도 엄청나게 생겼네. 맛있어. 뭐야 여기. 탈국수집급이야. 깍두기도 맛있어. 맛의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 집 같아. 고기 완자 들어간 것도 맛있네. 순두부 먹을 때 또 고기 없으면 또 속쓰리거든. 아, 콩이라? 야, 오랜만이지? 이렇게 이름값 하는데 오랜만이다. 이거는 구로가 없는 맛이야. 이거 다 좋아할 것 같아. 그런 이 완주에서 이렇게 장사 잘 되고. 우리도 완주 와본 적이 없잖아, 완주는. 전주나 오지. 이것도 엄청 실하다, 실해. 좀 먹었는데도 이 정도 남았어. 이거는 그리고 약간 국수 메뉴 있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칼국수나 그런 거? 면 넣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자, 비벼, 비벼. 들어갑니다. 비벼, 비벼. 이게. 확실히 완자가 있으니까. 속쓰린, 두부 먹으면 속쓰린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그럼. 그 완자도 꽤 많이 들었어. 이렇게 큰 식당들은 반찬 맛 그런 게 조금 깔끔하긴 하지만 약간 제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되게 그 동네 맛집 조그만 그런 집에서 한 반찬 맛이야. 너무 맛있다. 야, 또 이 맛있는 반찬이 또 셀프야. 대박인데?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 김치는 먹으면 칼국수 먹고 싶다. 칼국수 떠오르는 맛이야. 자, 밥 리필.
두 그릇 정도면 되겠어. 양도 엄청 많네. 계속 먹었는데. 이제 다 먹어가네. 너 밥 두 공기 먹었잖아. 남길 거지? 밥은 좀? 이게 엄청 많아. 근데 확실히 고기가 있어서 물리지가 않아. 여기는 진짜 뭐 내가 추천 안 해도 워낙 유명한 집이라서. 근데 맛있어. 근데 가격도 싸고 뭐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양이면은 국산 두부는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래도 이 정도로 맛있으면 됐지 뭐. 추천. 이거 샀잖아. 도너츠도 먹으셔 할지 봐야지. 후식으로 도너츠 정도는 먹어줘야지. 굿. 맛있어. 야 진짜 여긴 두부를 가만히 있어. 두부 활용을 잘하네. 딱 두부 도너츠 같아. 먹으셔? 먹으셔 왔으면. 근데 이거 먹으러 오진 마셔. 진짜 맛있어 이것도. 콩맛이 좀 난다. 콩맛보다도 순두부 부드러워. 꼭 밀가루 덜 익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런 질감. 그만큼 부드러워. 어디가? 너무 말이 많아. 어디가냐고. 나 먼저 들어. 아니 설명하지 마라.